자, 1000점 만점인 어느 회사의 입점에서 4000명의 점수 평균이 650점.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정원이 640명일 때 표준 정규분포표를 구해서 합격 최저 점수를 구해라 그랬어. 그러면은 평균이 650, 그 다음 표준 편차 75. 정원이 640명이라는 얘기는 4,000명 중에 640명만 붙었다는 얘기지. 그럼 합격률이 딱 그거네. 4,000분의 640. 이게 합격률이네, 그치? 이렇게 하고 4로 나눠주면은 100분의 4에서 4, 6에 24라고. 그래서 16%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확률이. 됐어? 그럼 딱 상위 16%의 점수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지금 평균이 650점이고 요게 75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분명히 여기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0.16이 되는 이만큼의 면적이, 왜냐면 합격생이 당연히 위에서부터 내려올 거 아니야. 이만큼은 다 불합격이고. 그럼 요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요 점수를 구하면 되겠네. 근데 어차피 여기 반절이지. 그럼 이만큼은 0.34가 돼야 되겠네. 그런 별표를 찾아야겠네. 딱 있네 여기. 여기가 Z 변수를 찾으면, 표준화 변수를 찾으면 얘가 1이거든. 그럼 표준화 변수가 1이라는 건 이거겠네. 그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75로 나눈 게 얼마여야 된다? 1인 거지. 왜냐면 이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P가 P,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구하거든. 그럼 1인 포인트를 찾으면 되니까 역시 정리하면은 650 플러스로 넘어가고 곱해줄 때 여기는 75가 되겠지? 그럼 더해주면은 X는 몇 점? 여기다 이거 더한 거니까 725점이 되겠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0.16의 퍼센트를 가지는 이 경계선이 표준화 변수가 1이고 그 표준화 변수를 1로 만들기 위한 X가 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